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제가 오늘 공연을 마치고 지금 거제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촬영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좀 담고 싶기도 했고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직업병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풍경,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떠오르는 곡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뭐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좀 준비도 안 된 상황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피아노 그리고 오페라 공부를 하다 보니 뭐 말할 수도 없이 베르디, 푸치니, 뭐 오페라 너무 멋지죠. 벨칸토 시대의 작곡가들 도니제티, 벨리니, 로시니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 진짜 이탈리아를 알고 싶으면 이태리 가곡을 좀 공부해 보시거나 들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악과에 만약에 이제 입학을 해서 1학년 학생들이 처음에 배우는 것이 이탈리아 가곡이에요. 사실은 불어, 프랑스어나 독일어에 비해서 빨리 읽기가 쉽고 금방 뭐 이탈리아어는 여러분 정말 몇 시간만 공부하셔도 이렇게 읽는 거는 거의 뭐 불규칙적인 게 많이 없어서 말에 있어서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되게 재밌게 그냥 읽으실 수 있어요. 이태리는 현대 그러면은 H가 발음 안 나니까 윤다이 이렇게 읽는다든지 삼성 뭐 이런 것도 되게 쉬워요. 삼순그 이렇게 읽는다든지 거의 소리나는 대로 읽는 게 있고 이태리 가곡 그러면 독일 가곡처럼 뭔가 반주에도 시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음악적인 화성이라든지 그 내면에 아주 철학적인 여러 가지 이상적인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음악학적으로 볼 때 이태리 가곡 너무 단순한 반주에 너무 그냥 선율이 물론 아름답지만 좀 심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 뭐 대표하는 베르디, 푸치니 선생님들이 사실 가곡을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오페라에 뭔가 내 음악적인 견해 어려운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걸작으로 보여지기에 참 좋기 때문에 가곡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 뭐 벨리니의 가곡 특히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토스티의 가곡은요 여러분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탈리아를 느끼고 싶다면 저는 오페라도 물론 좋지만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고 오페라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가장 심플하고도 그냥 뭐 이거를 가사 해석을 안 해도 딱 마음에 와닿는 곡 그러면 이탈리아 가곡 중에서도 저는 토스티의 가곡을 여러분들께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내용이 여기가 지금 뭐 산타루치아 항구 나폴리는 아니지만 그 저도 모르게 아름답다 이제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고로 한 5시 6시 된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 저도 모르게 그냥 토스티 가곡 아디오라는 곡이 있어요. 딱 떠오르기도 하고 논타모 피우 떠올리기도 하고 좀 슬픔 그 애잔한 정서를 간직한 트리스테짜 뭐 너무나 주옥 같은 가곡들이 그냥 이 자연 환경과 어울려서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게 되는 꼭 뭐 그 가사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이 보물이구나. 정말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 가곡이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아노 학원에서도 사실은 체르니를 어느 정도 치고 나면 갑자기 모차르트 곡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악보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 좀 쉬운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갑자기 이제 뭐 소나티네 이런 조그만 곡을 치다가 모차르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악보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모차르트는 그냥 뭐 바이올린이건 피아노건 성악이건 사실 그 모든 음악을 다 섭렵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심플하게 칠 수 있는 게 모차르트예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저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강의가 어려워져요. 아주 세계적인 석학 어떤 한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의 인터뷰라든지 강연을 들어보면 쉽고 그냥 심플하고 단순해요 여러분.
토스티 가곡의 매력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 가사 내용 그대로 음악이 그냥 피부에 바로 와닿는 나 슬퍼요 그러면 정말 슬프고요. 아디오 영원히 안녕을 얘기할 때는 아, 진짜 그 가슴절절한 슬픈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담았을까 느껴지는 곡들이라서 여러분 뭐 오페라를 공부하기 전에 조금 더 이태리 언어하고 친해지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율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토스티의 가곡을 들어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파올로 토스티의 작품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탈리아 가곡책에도 나오고 성악가에 입학하면 입시곡으로도 많이 불러지는 곡이죠. Non t'amo più.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너무 멋진 곡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 지금 뭐 11월이지만 4월, 아프릴레라는 곡이 있어요. 4월에 들어보시면 여러분 정말 예술입니다. 그리고 워낙 토스티가 정말 가난하게 그냥 진짜 오렌지와 그냥 빵을 씹어 먹으면서 아주 가난한 작곡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든 영국으로 가게 돼서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도 눈에 들고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워낙 이탈리아 가곡에 이제 열광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이태리 말이 또 영어로도 번역되어서 세계적인 테너들이 불러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곡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이탈리아 가곡의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넘쳐나는 저는 이것을 이탈리아의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오페라가 만들어진 곳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하면은 사실 오페라를 먼저 떠올리지만 오페라도 좋지만 여러분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토스티의 가곡을 들으시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